장맛비에 시설물이 유실돼서 부실공사 논란이 일었던 충주천 생태복원사업. 이 부실과 하자 구간의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데요. 충주시는 그야말로 현미경 점검을 한 뒤 관리권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허재희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3년여에 걸친 복개천 복원공사. 지난 7월 100mm 남짓한 비에 시설물이 대거 유실됐습니다. 하천 시설물이 와류를 일으키며 집안을 쓸고 간 것인데 준공 전부터 부실 논란이 일었습니다. 책임 소재를 놓고 발주 위임기관인 충주시와 공사를 시행한 한국환경공단이 줄다리기를 한 지 두 달 남짓. 결국 시공업체가 복구비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복구와 20건의 하자 공사가 동시에 진행됐고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 불어난 하천의 흐름을 방해했던 이 다리 밑의 대리석들은 보시는 것처럼 모두 제거됐습니다. 충주시는 외관상 복구가 거의 이뤄진 만큼 이달 중 분야별 점검을 한다는 계획. 현미경 점검으로 혹시 모를 추가 하자와 부실을 잡아낼 생각입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면밀하게 세심하게 현장 확인을 통해서 완벽하게 됐다면 그때 가서 인수인계를 받을 계획입니다. 탐탁지 않은 마음으로 공사를 지켜봤던 시민들은 옛 하천을 되살린 취지처럼 이제라도 제대로 된 시민 공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 하천변에서 진짜 문화 공간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조금 더 마련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도심 하천. 이르면 올해 안에 준공돼 지자체 관리 속에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